네, 지난 7월 순직했던 LA 교통국 한인 요원을 기리는 도로 표지판이 오늘 설치됐습니다. 도로 표지판은 그레고리 박 요원이 순직한 장소인 빅토리 블루바드와 콜럼버스 에버뉴 교차로에 세워졌습니다. 명명식에는 WC 의원과 교통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. 그레고리 박 요원은 지난 7월 27일 아침 7시 반쯤 주차 티켓을 발부하던 도중에 차량이 덮치면서 현장에서 순직했습니다.